여자 말 나는 안 믿어. 살려준다는 것도 다 거짓이야. 어디 무전할 데 없어요? 요청할 데도 없어. 브라질 경찰에 인터폴까지 다 한통속이야. 노회원은 우리 쪽 사람들 통제할 거고. 아,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. 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. 아... 오버하지 말고 정신 차려. 벽이 움직이긴 왜 움직여? 근데 나 저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뭐해? 나가면 부하들이 쫙 깔렸을 거고 넌 여기 잘 모르잖아. 너희 트럭을 되찾으면 여길 부수고 나갈 수 있을 거야. 그 트럭은 진작에 모래늪에 빠졌다고요. 모래용 타이어를 써. 아, 뭐라고요? 비행기 안에서 다 설명했을 텐데 단파 무전기, 즉 햄 무전기의 작동 원리인 거다. 혹시 내 팟캐스트 들어봤니? 사실 말이야, 내 별명이 햄이야. 이제 바퀴로 넘어가자. 잘 들어? 새로 추가된 거라 안 들으면 몰라. 다양한 지형에 맞춘 바퀴가 다 있어. 눈, 빙판, 진흙탕, 모래용까지. 모래늪은 꾸며낸 얘기예요. 어? 나도 기억 안 나. 나도? 그런 적 없어. 너희가 어떻게 스파이냐? 요점은 바퀴만 갈아 끼우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야. 쉽진 않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. 근데 그 전에 에코가 노웨어랑 브라질 깡패들한테 붙잡히면 어쩌려고? 차 한 대 불러주면 되지. 곧 데리러 올 거야. 왜 출동할 때마다 이런 거야? 에코, 너 괜찮아? 괜찮아. 근데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. 여자애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어. 예! 근데 미즈노웨어가 잡으러 갔지. 아우, 이런. 아우, 그래. 이제 네 식구 중 한 명은 LA에 돌아가기 힘들겠어. 나머지 운명은 결국 너한테 달린 거지. 알겠으면 열심히 해봐.